우리가 파자마 파티에 가기 위해서 거꾸로 찍고 있네. 이모가 이모 친구가 요리해요. 몇 번 영상에도 나왔는데 반포에 마리안의 부엌이라고 있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그래서 이모한테 주문을 했어요. 잠깐만 털 안 돼. 열어봤대요. 어? 열어봤대요. 잠깐만 그 털 다 치워요.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딴딴 따라란 딴딴딴딴. 왜 이렇게 계속해? 자, 일단 과일 박스. 대박. 그리고 상큼한 냄새. 짜자잔. 짜자잔. 오, 이거 치즈야? 네. 어머. 이모, 저 이거 생일 때 또 해주세요. 그리고 그 끝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치킨. 치킨을 이렇게 포장을 하나 했고, 꽃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갈 거니까 땀똥 집에서 혼자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우리 데리러 왔어요. 유나. 유나 엄마 진짜 좋은 엄마 아니냐? 그니까, 와. 친구를 잘 사귀대, 친구를. 그렇지 않겠죠? 요리 선생님. 이거 까망베르. 까망베르 하나는 불이. 까망베르. 유나가 까망베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친구들한테 그 선물을 조금 포장했어요. 인스도 하고, 거기 언니가 온다 그래서, 언니한테는 우리 영상 찍었던 루세범 파우더, 맥스 언니가 온다 그래서 동생 줄 거,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워터멜론, 그 종이 구간. 다음에 남자친구가 또 있어요. 그 남자친구는 바쁜 대회에서 받았던 상품권. 이렇게 해서 친구들 선물도 준비했어요. 잠깐만,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노트야!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니야. 그래, 노래 씻어, 빨리 노래 씻어! 근데 배낭에다 뭘 그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저 파자마 세 개랑요. 뭐? 이랑요. 그리고 안대랑요. 엄청 많이. 저 가방은 주화 로그에서 확인하세요. 가방 속을. 이야. 우와. 자고로 친구 중에 요리사는 여러 명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십시오. 다영. 땀이게요. 눈을 장난 아니구나. 장고리는 전통 노래야. 장고리는 이거 뭐야? 햄. 어머. 누가 준비했어 이거? 어? 이거 누구? 이모가 준비했지. 어때요 유나? 지금 이거는 거의 네. 이런 파자마 파티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보컬이에요. 뭐야 얘? 너무 이것만 있을 리가 없었지. 이거 봐, 주디무디랑 다 있잖아. 자, 지금.
그러네. 내가 어쩐지 내가 이 집에 책이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언니가 책을 다 치웠지? 지금 나한테 지금 속 맞추게 하고 있는데. 아, 속 맞추지 마. 이거 못 맞추면. 니네 그러고 놀아? 캐럽이야 돼, 해줘. 아,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고. 캐럽이야 돼. 아, 그거는 영화 이름이고. 니가 천재인 줄 잡아 땡기든지. 니가 땡기. 이거 아니, 이거 에리얼 주고 이거지. 미연아. 네, 미연아. 이거는 종이 구간. 시작. 자 이제 뛰어. 아니 우리 그거 해야 돼. 이거 있다. 누나들 왜 그래요? 누나들 왜 그러는 거 같아요? 누나들? 아니야. 너는 왜 쇼 안 해? 나는 안 깨져서. 아, 너 안 깨져? 너 춤 안 추는구나? 아니야, 지가 거기에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여기는 너 엄마가 실망한다. 여기는 무슨 저기 그룹인데? 아, 일단 고등학생 언니가 있어. 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냥 힘을 열심히 써서요. 아, 힘을 열심히 써서요? 진짜 세꺼 봐. 진짜 세꺼 봐. 아니, 진짜 세꺼 봐. 야, 얘 힘 안 줘. 얘, 이 발자막은 나타나 없는데. 야, 너 어이, 믿긴다. 얼마나 믿어. 이거 한 1년 전에 본 느낌인데? 안 떨어진다, 너 묵네? 안 떨어진다, 바이가. 아, 너 해, 안 떨어진다, 바이가. 이거 안 냈어, 저 나 저를 그냥 쳐야 된다. 크게 할게요, 크게. 우와. 아, 이거 처음 봤다, 이거. 어, 대박. 아, 여기서? 일단, 내 언니를 데리러 가자고. 탈수 오빠 만날 수 있고. 오빠가 너무 친절했어? 탈수 오빠 멋있지? 언니도 좋고 우리 내일 데려. 좋았습니까? 네? 네. 소원 풀었어요? 네. 아, 또 하고 싶어. 그래요? 네. 그래도 이번에 전 찰리 보고 싶어요. 찰스예요. 그래도 이번 찰리는 얘고요, 얘. 맞다. 그래도 이번에 또 어떻게 딱 맞게 또 키키코 잠옷이 또 딱 와가지고 또 예쁜 거 입고 갔네요. 맞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요. 근데 진짜 완전 제 7년지기 친구들이니까 더 재밌었고 그리고 또 예상에 없던 손님도 자고 가셔서 그래가지고 좀 더 재밌어. 괴롭혀서 진짜? 왜 괴롭혔어? 아니 원래 괴롭히고 하는 편이에요. 참 착해요. 맞아요. 우리 착해. 유일한 청일점이었던 멤버. 예,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파파!